J-Ho!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볼수 있는 건데 약간 뭐가 많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정수 왜 이렇게 어둡나? 기다려봐요 하기 전에 좀 다 하고 하자 아휴 아유, 어떨보래. 어째. 근데 여기가 조명이 위에 있어서 모자만 좀 써도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눈이랑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어쩔 수. 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이홉 지민 네 오늘은 제가 왜 왔냐면요 사실 이제 앨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0일에 이제 포토 뜨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 오늘 머리 안 감았습니다.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급하게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거짓말 없이 숨김 없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호비 형이 들어 죽겠네라고 하는데 요즘 호비 형 자신 있어요, 형님? 에브리 타임 아이 워크 지민아 등눈씬 좀 보여줘 죄송해요 싫어요
제가 어련히 다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네. 오성형은 지금 어제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제가 형이 그 뭐였지? 뭐였죠? 리스닝 그거였나? 그거 시작한 줄 모르고 내가 인스타에 이상한 영상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셨었나요? 제가 어제 이거 올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찍어서 올렸지만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게 탄생했냐면,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먹는데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호석이랑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저녁에 통화해서 게임 같이 하고 하는데, 호석이한테 꼭 뭔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호석이 생각보다 늦게 읽는 거지. 그래서 멤버들한테 보냈더니 이제 뭐 웃는 멤버도 있고 울지 말라는 진영의 얘기도 있었고 미친놈 같다는 멤버도 있었고, 그 반응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의 반응도 진짜 궁금했어요. 뭐라고 하실까? 당황하셨다면은 미안합니다. 뭐 지금 호석영이 계속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리액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노래 내줘서 감사합니다, 형님. 뭔가 노래가 좋으니까 뭔가 더 장난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또 앞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제 회사 이제 분들이 뭔가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오늘 이게 뭘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 이거 아는 사람만 알 텐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나?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를 텐데 이걸 아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진짜 어렸을 텐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반의 친구들이 이게 물에 넣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서 그냥 이런 투명한 이 투명한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물 넣고 이걸 넣고 집에 두고 키우는 애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뭐를 할 거냐면요, 사실 오늘은 이제 항상 레고만 만들어 왔는데 오늘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고기가 있냐? 그렇진 않고요. 이 녀석을 한번 키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뭔가요? 근데 얘가 별거 없는데 되게 작고 동그랗게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낼 집을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마리모 맞는 것 같은데?
마리모였던 것 같아. 맞아. 마리모. 맞아, 마리모야. 아, 이게 그냥 파는구나. 그냥 이렇게 치면은. 마리모 밥. 마리모 밥이 먹을까요? 밥이 따로 있네. 마리모는 수질 개선제가 없어도 됩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눈빛을 주라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을 자주 갈아주고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며, 물은 여름에는 주일에, 겨울에는 11에 1회를 갈아줘야 되며, 물은 하루 정도보다 더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장소는 안 되며, 특히 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하면 찬물로 갈아주고 품. 아, 얘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아이인데요. 참, 자식. 그래서 그 마리모라는 거 제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쩍 말랐죠? 네, 살좀 빠져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마리모 어항, 마리모 집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자갈도 있고, 큰 자갈도 있고, 이런 거 하던데. 있고, 네, 뭔가 젤리 같은 불가사리도 있고, 여기 더 있고, 풀떼기, 거북이 두 마리, 오리 두 마리, 문어 두 마리, 갑자기 의자, 웬 귀걸이, 이것도 웬 보석, 풀떼기, 그리고 사인펜, 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삼세 강령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그 이제 컨셉 티저를 보셨겠지만, 약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오늘 이런 어항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물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막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자갈을 먼저 깔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붓고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자갈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내키진 않거든요. 제가 좀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일단 이런 작은 잡초들,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물로 부으면은 다 일어날 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튀어나오고, 다 올라오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핀셋을 사용하는 거는 섬세하게 할수 있지만 손이 더 속도는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잘은 안 되네요. 안무 커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안무를 커버하고 싶은데요? 어떤 안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안무를 커버하고 싶은데요? 아, 가운데에다가 하는 것도 있네. 가운데 사용했다. 아, 모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피를 좋아하나요? 피요? 피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한 곳에 그냥 이렇게 모으니까 그게 더 예쁜 것 같네. 아까 그 암 커버를 뭘 하고 싶 인지 어디 가신지 모르겠네요. 예, 뭐 어떤 곡을 커버하고 싶은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하고 이건 이것을 진짜. 근데 이게. 자갈이 좀 적나?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보여요? 우선은 가운데다 작은 꽃도 없고 뒤에다가 큰 풀떼기. 뭐 일단은 요 정도. 이게 너무 많이 해도 이게 안 예뻐요. 딱 저처럼 심플하게. 아까 안무 물어놓고 내가 안 보면 손에서 느껴지는 분모가. 분노가 아니라 저도 섬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 알죠? 저가 안 그래도 손이 작은데 여기 구멍에 제 손이 안 들어간다면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여기가.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뭐그 정도. 손 안에서 분노가 나는 건 너무 웃기네. 생각처럼 막잘 되진 않네요. 아, 이거를 꽃을 올리고 이렇게 두고 자갈을 부를 걸. 그러면 참뭐 뒤늦게 깨달아 봤자.
승모양이지. 아니야, 그래도 지금 계획대로 됐어요. 일단은 가까이서 보여드리죠.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게 됐죠? 제가 막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거 있잖아요. 저는 계획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뭔가 정글 같은 느낌이 나죠? 정글이란다. 한 맑은 호수 안에 있는 풀 같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이런 불가사리 같은 거나 이런 거북이나 이런 소품들은 물을 먼저 넣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자, 제가 아까 걱정했다고 했죠? 어떻게 되는지 봐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난장판 될것 같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난장판 안 되네. 오? 아니? 아니? 이 새끼손가락 계속 올라와 있는 거 봐라. 생각보다 괜찮게 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 봐. 된다니까. 넌 탈락. 이게 돼. 난리가 났구나. 그런데 물 넣고 나면 이제 이거는 꽂기가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과해 지금. 내 말이 뭐가 안 보일 것 같아. 마리모가 주인공인데 얘들이 너무 많긴 했어. 그 정도 안 되는 이 친구들. 난 그런 애들 필요 없어. 둥둥 떠있는 이 친구들. 전 필요 없어요. 얘 하나만 고정되네, 얘 하나만. 자. 지금 얘 하나만 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전 이런 애들이 필요해요. 묵묵하게 가만히 딱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친구들만 있으면 돼요, 전. 네, 그러면은 꽃은 됐고 다른 걸로 한번 제가 고민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
불가사리 애들 깊어졌네? 어디갔지? 어디갔지? 미치야 예. 보라색 불가사리. 아까 뭐내손막 이런 거 봤었는데 또 다른 조연 불가사의 친구 당신은 불만족스러워 보인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의자는 사실 봐봐요 아니 마리모 의자인가? 마리모 의자야? 아, 이거는 봐봐요. 불가사리가 이만한데 의자가 이만한 거는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리모 의자인가? 그러면은 의자를 가운데 두고 거북이도 풀어주고 근데 고양이는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요. 넌 여기 있어라. 딱. 문어까지 들어가면 너무 삐져본데. 마리모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친구를 빨리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 마리모의 갇혀있는 공간을 열어서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의 향. 마리모에게서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마리모 그렇지 마리모의 새집 어머 마리모의 새 집. 아, 마리모 움직이는데요? 마리모. 여기 일단 앉아 있어야지. 아, 의자 위치를 좀 다시 배치해줘야 되나?
마리모의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얘들이 갑자기 또 크기가 좀 커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좀 반갑긴 하네요. 거의 그래도 제가 거의 한 8살 때인가 본것 같으니까 거의 21년 전에 본 친구를 20년 만에 이렇게 뭐가 자꾸 이러는 거야? 뭐야? 뭐야? 네. 반갑다, 리모야. 아빠 집인. 얘들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그게 갑자기 또 문득 궁금해지네. 마리모 죽음, 마리모 생명.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진짜 갈아주고 해야겠는데. 번식도 해요, 얘들은? 대박이네. 마리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마리모가 녹색을 잃고 며칠 동안 물 위에 떠 있다면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광합성을 하면서 마리모 보란의 기포가 적성 모이기 때문에 적성을 받을 일이 없다. 아하, 이런 게 있구나. 갈색이 되면은 진주가 생긴 거고. 보통 얼마나 사는지. 와, 진짜 예쁠 것 같다. 아, 이거네요. 이걸로 해야 이쁘네. 아하. 아니야, 근데 너는 이게 어울려. 간접광을 받는 곳에서 뭐, 아무튼 간에. 집에 가서 수정해. 아, 근데 사실 얘가 뭐 넓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실 뭐 눈이 있고 한건 아니니까. 네, 대화를 나중에 한번 해보고 좀더 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자를 바꿔주던가 하겠습니다. 네. 마리모 번식시키자고요. 근데 보통 어렸을 때 이제 마리모 키우고 할때 친구들이 마리모를 번식시키려고 키우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본에 마리모가 있습니다. 네.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방금 쳐서 봤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에 힘내라고 말좀 해줘. 다이어트 힘내십시오. 나는 학교에 있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마리모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리모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긴 들어와 계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오늘 마리모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걸요? 예. 네. 추억 돋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모자를 벗으세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아요. 뭐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아, 공부했습니다. 문신을 보여주세요. 싫어요. 정국이 만나셨네요. 정국이 어제 라이브 하면서 아주 그냥 잠들었더라고요. 네, 엄청 웃었습니다. 슈가의 생일이 다가온다. 그러게요. 슈가 형 생일이 이제 한 3일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오는 것 같, 가는 것 같아. 오빠 솔로 앨범 스포일러 좀 해줘. 아, 사실 이번에 나올 제 앨범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막 엄청 거창한 앨범도 아니고 그리고 막 스포할 게막 딱히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눈치채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뜨면은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마리모의 이름 슈가 하겠습니다. 슈가. 슈가. 슈가야. 나니카. 네. 그래서 뭐 사실 좀 중간중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뭐저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라고 얘기하기가 아직 그런데 근데 사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12일까지만 해도 4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동안 기다리면서 저기 우리 호석이 형 노래 새로 나온 거더 많이 즐겨주세요. 네. 새로 나온 온더스테이 남준영 앨범도 같이 들어주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번에 호기 형 노래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형들 노래 다 좋았지만 이게 호석이 형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연습생 때부터 되게 뭔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감에 제가 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보는데 와, 그 제이콜이 제이홉한테 제이홉이라고 부르는 그 일단 거기서 약간 1차로 약간 와 제이홉 호월 아, 여기서 완전 저 나왔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우리 형들 진짜 행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도 빨리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 부족함을 연습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노력하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다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 나그 슈치타도 여러분들 슈치타 처음에 이제 형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무슨 형 갑자기 방송이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남준이 형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선배님들도 다 나오시고 하는데 아니 맨 처음엔 좀
시간이 좀 긴장해 보였단 말이에요. 좀 신동엽 선배님부터 해서 영배형부터 해서 다좀 긴장해 보이고, 이 형이 근데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좀잘 먹고 그 타블로 선배님 나오셨을 때는 이제 워낙 또두분 오래되셨으니까 또잘 음식 앞에 있는 음식 잘 먹고 또 저기 뭐야 신동엽 선배님이나 저기 영배 형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음식 못 먹고 그거 보면서 아 형도 긴장을 하는구나. 근데 긴장한 와중에 너 자기가 해야 하고 싶은 말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저는 긴장하면은 눈을 잘 이렇게 못 마주치고 웃음도 되게 어색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 보고 아 우리 형도 잘했네?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슈강은 우리 멤버니까 형이 이제 그 방송에서 뭐 선배님들이나 형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 게다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서 되게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게 단순히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감사함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또 슈강이 또 옛날 얘기하면은 저도 갑자기 옛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가진 것 같아서, 아, 이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좋지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특히 이번에 이성민 배우 선배님 나오셨을 때 두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또뭐 저도 이제 요즘에 작품 활동 많이 하실 때다 찾아보고 있지만 성격이 어떠신,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는 전잘 모르니까, 또 너무 또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슈강이 너무 긴장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둘이 잘 어울리지? 왜 둘이 잘 어울리지? 이성민 선배님도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시지? 고향 얘기하니까 뭐 음식 얘기도 하고 뭐 어느 지하철역 앞에 어느 식당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두분다 기억하시는 거 보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일 재밌게 본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뭐 저는 제거 준비하면서 뭐 형들 이런 거 방송이나 활동 이런 거 보고, 뭐 태형이 방송 나왔던 거좀 보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할게 없어요. 사실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보통 저녁 시간이거나 아니면 하루 쉬는데 그때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인스타에 이제 그런 사진 영상 올리게 된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은 뭔가 제가 잠이 안 와서 잠을 별로 못 잤는데, 솔직히 방송 키기 전에 너무 졸린 거예요. 왜 졸리지? 너무 졸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확실히 있나 봐요. 뭔가 앞에 안 계시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 방송 이렇게 처음 딱 키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 잘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이 더 인식이 많이 돼서 혼자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 화면 안에 몰입이 돼서 뭔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사실 이 수치는 실감이 안 되긴 해요, 항상. 지금 이제 거의 400만 명이 다 됐는데, 400만 명이 보고 있다고? 믿기가 사실 이런 거 실감이 좀잘안 나는데,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국이가 라이브 도중에 방구를 끼었습니다. 방구 낄수 있죠? 재밌네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니까 잠이 또다 깨고 기분이 좋아지네.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생일이신 아미 여러분들 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인과의 방문은 어땠어? 아, 맞다. 지인 형 갔다 왔는데 제가 한 2주일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멤버들 다 같이 가면 너무 좋았겠지만 각자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 중이고 하다 보니 시간이 딱 나서 그 며칠 촬영 뭐 여러 가지 촬영이 끝나고 한 며칠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 또 이게 그 주말이랑 시간이 맞아서 이제 호석이 형도 그날 하루 딱 쉬는 날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 형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원래 석진 형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양이 확 줄었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옛날로 간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저한테 물회가 먹고 싶다는데 사갔더니 진짜 잘 먹어서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형 뭔가 더 건장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그래서 적응 진짜 잘했구나. 멋있다고 진짜 생각했습니다. 멋있어요. 아, 형 맞네. 살아있네, 우리 형. 우리 형 살아있어.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형도 이제 여러분들 되게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네,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보고 싶대요. 네. 나는 지민 대머리를 좋아한다. 전 대머리가 아닌데. 오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스타를 쫓지 못하게 해서 너희들에 관한 모든 물건을 잃어버렸어. 어떡해. 너무 슬퍼. 아이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좀,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와,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관계가 너무나 건전하고 행복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나무라지만 않으시면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좀 그래, 한번 봐주십시오. 아. 비욘세는 얼굴이 좋을 거라고 말했다. 뭔가 되게 번역글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되게 궁금하다. 저 감기 안 걸렸습니다. 지민아, 너 둘째 형 프로그램에 갈 생각 없니? 너희 둘이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거 보고 싶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가, 다 거의 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당신은 방귀 뀔수 있습니까? 너무 뀔수 있죠. 잘 뀌죠. 잘 뀌죠. 20초만 사귀면 안 되나요? 네. 메시지를 나에게 마음 줘. 이 손을 보고 싶어. 오늘도 셀카 올려줄래? 지민 바이브 너무 끝나고 영배형 집에서 김치 먹게 됐어? 그래서 영배형님께서 지민아 언제 올 거야? 김치가 너무 익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안돼. 아, 그래서 이번 앨범만 잘 마무리하고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우리 은근히. 어제 너랑 많이 울다가 눈이 침침해져서 약을 쏟았다. 다시는 울지 말아주세요. 아, 이게 맞아. 안 그래도 제가 장난치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다 혹시 아시죠? 어제 그 인스타 영상은 되게 장난이었던 거다 아시죠? 제 눈물 아니에요. 가짜 눈물이에요. 예. 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눈물인데. 제 머리는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네. 이게 참 이게 번역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게참 재밌고 웃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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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나 앨범을 만들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야? 노래나 앨범 만들 때 앨범 나온 뮤비 리액션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뮤비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의껏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리액션 같은 것도 제가 찍으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노래나 앨범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즐거운 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해 주시는 건 좋지만 더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치고 더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성장해 보일게요. 그러고 딱 다시 방탄소년단 딱 모였을 때 멤버들이 다 이렇게 빛이 나는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멤버들 빨리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네. 나도 여러분들이랑 막 투어하고 막 그럴 때가 되게 그리울 때가 많아요, 요즘에도. 진짜 재밌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슬픈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예. 친구한테 연락 왔습니다. 인스타에 올린 거 미쳤냐고. 네, 올렸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욕이 왔는데요? 네. 아, 너무 웃기네. 아, 맞다. 아.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가 시간을 깜빡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슬 가야 돼요. 저 그거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 피인들이랑 다 기다리고 계셔서 사실 가야 돼요. 아, 깜빡하고 있었다. 한 시간 반이 지났네. 아니네. 아, 한 시간 지났구나. 네, 여러분들. 아, 이거 재밌네요. 근데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제가 바빠질 수 있어서 내일부터는 또 좀 오래 못올 수도 있어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뭐 찾아올 수 있으면 올 테니까요.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재밌네요.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뭐 내일 시험이거나 일이 있거나 뭐 회사를 가야 한다 하시거나 뭘 해야 하시는 분들은 다 내일도 힘드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슈가 만드는 거 재밌었습니다. 이거 얘를 다시 보게 될줄 몰랐는데 오늘 되게 말을 빨리 한것 같아. 내 생각보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뭘 만들지 좀 고민하면서 또, 네. 시간을 보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갈게요. 연습하러. 안녕. 이게 또 끝때 오래 걸리면 미련만 남아요. 갈게요. 안녕.